오늘 아침은 다시 겨울이 된 것처럼 춥습니다. 비가 그치고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 영하권을 보이면서 어제보다 10도가량이나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1도, 진주는 영하 3도 안팎으로 예년보다도 낮겠습니다. 오늘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산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 지역은 순간풍속 시속 70k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그 밖에 경남 대부분 지역도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어제 내린 비가 얼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습니다.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꽃샘추위가 매섭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하만 영하 4도, 밀양 영하 2도 안팎으로 춥고요. 낮에는 밀양 12도, 양산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산청 영하 3도 내외로 춥습니다. 낮에는 거창 11도, 합천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와 남해 동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꽃샘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